저도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말을 더듬었어요. 굉장히 제가 말을 많이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가족들은 엄마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제가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왜요? 왜 몰랐을까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가 말을 더듬는다는 거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꼭 필요한 말을 할 때에는 나는 많이 연습을 해서 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돌아서서 엄마, 엄마 이렇게 응? 엄마 저 내일 학교 가다가 연필 사야 돼요. 연필 사야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제가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굉장한 내성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특히 일어나서 책을 읽으라고 하면 호흡이 안 되고 책을 읽을 수가 없고 호흡이 안 돼서 그래서 굉장히 눈물부터 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친구들도 제가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몰랐고 엄마도 제가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특히 이응자 발음은 전혀 안 돼서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을 못하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면 더 말을 많이 더듬었기 때문에 그저 작은 소리로 많이 말을 연습하고 나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친척들이 왔을 땐 어떨까요? 친척들이 왔을 때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삼촌이 오고 작은 엄마가 오고 작은 아빠가 오고 저희 집이 아빠가 큰아들이셨기 때문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갈 수가 없었겠죠. 인사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창피해서도 있지만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제가 내성적인 아이라 앞에 나서는 것도 좀 꺼려했지만 제가 말을 많이 더듬었기 때문에 그런데 친척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이 아이는 좀 건방진 아이, 이 아이는 조금 상냥하지 않은 아이로 저를 지금까지 알고 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오해와 이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굳이 나는 말을 안 하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내게는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뭐냐면 또 저는 엄마와 저와의 관계가 제가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하고의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저희 엄마는 내성적이신 분이 아니시고 굉장히 밝으시고 굉장히 사교적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맞딸인 저와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왜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됐나 그거를 저는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또 되더라고요. 아 이러했구나. 이게 앞뒤가 다
다시 이렇게 쓰게 되는,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 엄마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제가, 돌아가시면서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가족 안에도 내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동생, 내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해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 단정 지어서 내 스스로 슬퍼하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친척들도 아직도 저를 좀 어려워해요. 저를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 아직도 뭐 웃으면서 많이 해요. 항상 내가 너네 집에 갔을 때 동생은 나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해줬지만 너는 좀 무뚝뚝했어. 좋게 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무뚝뚝했어. 이렇게 말하시지 너는 좀 쌀쌀 맞았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죠. 저는 약간의 대인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말을 굉장히 많이 더듬었기 때문에 나는 말 한마디 하는데 연습이 많이 필요한 아이였다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희 엄마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번에 만나서 이렇게 손도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아유 너무 미국에 오면서 인사도 못 드리고 가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급히 오느라고 인사도 못 드렸어요.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이렇게 안아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제가 이제 와서 저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이래서 인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오해들을 일부러 막 매듭을 찾아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쵸? 내 마음 넉넉하게. 네, 오해에 관한 얘기였습니다.